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, 녹차 이렇게 마셨더니 암 발생 오히려 증가했다입니다. 녹차가 굉장히 좋은 식품인 건 분명한데, 저도 이 책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. 녹차를 이런 사람이 먹으면은 암이 오히려 증가했다라는 건데요. 오늘 이야기 잘 들으시고, 여러 가지 암에 대해 좋은 성분과 녹차를 어떤 분이 마시면 안 되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 도서는요, 암도 막고 병도 막는 항산화 밥상이라는 책이고요. 일단 오늘 제가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. 이 폴리페놀은 식물의 잎, 줄기, 꽃 등에 함유된 색소나 쓴맛의 성분입니다. 여러분들 녹차 드셔보시면 좀 씁쓸한 맛 나잖아요? 그게 이제 폴리페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. 이 폴리페놀은 식물이 광합성으로 만드는 탄수화물의 일부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합성된 물질인데요. 일반적으로 이 폴리페놀은 암을 예방하고 막는데 아주 좋은 성분입니다. 우리 주변에서는 이제 뭐 와인, 포도주, 뭐 코코아 이런데 폴리페놀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대다수의 폴리페놀은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. 몸속에 들어오면은 유전자나 세포가 유해한 활성산소에 의해 산화되어 손상되지 않도록 막고 암세포의 증식을 이제 억제시키는데요. 이 녹차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떫은 맛 나잖아요. 그 성분이 카테킨이라는 성분인데 이 카테킨이라는 성분도 폴리페놀의 하나입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일본 국립암센터에 굉장히 놀라운 연구 결과가 하나 나오는데요. 일단은 녹차를 많이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전립선이나 위암 걸릴 확률이 낮습니다. 여기까지는 뭐 저도 좀 알고 있던 사실이고 여러분들도 녹차가 뭐 암에 좋은 거, 암을 막고 암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지. 이 정도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. 그런데 이제부터가 좀 놀라운 건데 그런데 이 카테킨의 위암 예방 효과는 여성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났고요. 남성 흡연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녹차를 많이 마실수록 위암 발생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남성이면서 흡연을 하시는 분은 내가 무슨 뭐 암에 걸렸다, 위암에 걸렸다 이랬을 때, 암 예방하는데 녹차 좋으니까 녹차를 많이 마셔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위암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. 저는 이거 보고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요. 좀 놀랍지 않습니까? 그래서 녹차의 그 카테킨의 위암 예방 효과를 얻으려면은 먼저 담배부터 끊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사실 암에 걸리신 분들, 흡연자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뭐 내가 직접적으로 뭐 폐암이 아니다 라 할지라도 담배는 정말 백해의 무익입니다. 그래서 우리 몸에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을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담배는 일단 끊으시고 그 다음에 몸에 좋은 것들을 챙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뭐 몸에 나쁜 거는 그대로 하시고 이거 좋다니까 이것도 해야지. 물론 일반적으로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 녹차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위암에 대해서는 오히려 위암 발생률이 높아졌다고 하니까요. 이점꼭 명심하셔서 여러분들 녹차 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폴리페놀의 하나인 이소플라본이라는 게 있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이 이소플라본은 유방암과 전립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. 이 이소플라본은 콩에 많이 들어있는데요. 여성 호르몬과 그 구조가 굉장히 유사하다고 해요. 화학 구조가. 그래서 이 이소플라본이 몸속에 들어오면은 여성 호르몬과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게 된다는 건데요. 그래서 이 이소플라본이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암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. 이소플라본이 폴리페놀의 일종인데 이것이 여성 호르몬의 그 구조와 비슷하다. 그래서 여성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게 되는데, 그래서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암에 대한 그 예방, 막는 효과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. 실제로 일본 국립암센터에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, 된장국을 하루 3그릇 이상 먹는 사람은 한 그릇 먹는 사람보다
유방암의 발생률이 낮았다는 거예요. 된장국도 이제 콩으로 만들죠. 그러다 보니까 이 폴리페놀의 일종인 이소플라본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. 실제로 이런 유방암, 뭐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암들의 발생률이 낮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폴리페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폴리페놀의 주요 종류 그리고 함유 식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. 일단은 폴리페놀 같은 경우에는 플라보노이드류가 있습니다. 이 플라보노이드류에 안토시아닌이라든지 이소플라본, 카테킨, 케르세틴, 캠퍼롤, 루틴, 루테올린 이런 것들이 있고요. 그 밖에 이제 폴리페놀류에는 엘라그산, 커큐민, 클로로겐산, 쿠마린, 타닌들이 있습니다. 안토시아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, 포도, 크랜베리, 푸른, 자색 고구마, 적 양배추, 가지, 흑미, 검은콩, 검은깨, 검은 피망에 많이 들어있고요. 이소플라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대두, 콩 제품, 뭐 콩나물, 숙주 뭐 이런 식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. 또 카테킨, 녹차에 들어있다 말씀드렸죠. 카테킨은 녹차, 와인, 사과, 블루베리에 들어있고요. 케르세틴은 양파, 브로콜리, 뭐 메밀, 아스파라거스, 블루베리, 감귤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. 캠퍼롤은 사과, 귤, 부추에 많이 들어있고요. 루틴은 메밀에 많이 들어있습니다. 루테올린은 신선초나 차조기, 박하 등에 많이 들어있고요. 또 엘라그산은 딸기에 많이 들어있습니다. 커큐민은 강황에 많이 들어있고 클로로겐산은 우엉, 쑥, 감자에 많이 들어있습니다. 또 쿠마린은 신선초, 파슬리, 벚나무잎, 복숭아, 감귤류에 많이 들어있고요. 타닌은 녹차, 적포도주, 감, 우엉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. 이러한 성분들이 전부 다 이제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는 성분들이니까요. 이런 식품들 많이 이제 드셨으면 좋겠고 많이 드시면은 실제로 뭐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또 암을 막아주는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여러 연구 결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건강기능식품 뭐 사 드시기보다는 이런 식품들 신선 식품들을 많이 직접 드시는 게 우리 몸의 흡수율이나 효과 측면에도 훨씬 더 좋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. 이런 것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결론. 일단은 녹차. 녹차를 드실 때는 담배를 일단 끊으셔라. 그리고 이제 담배를 끊고 녹차를 섭취할 때 효과가 있지. 흡연을 하시는 분이 녹차를 드시면은 위암의 발생률이 더 높아졌다. 그래서 이게 녹차를 섭취할 때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또 폴리페놀이 항암 억제 효과가 뛰어나니까 이 폴리페놀이 많이 든 식품들을 주기적으로 자주 드셨으면 암을 아마 막고 예방하는데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